복합환승센터 건립이 7년 넘게 미뤄지면서 광주 송정역 주차난은 고질적인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. 부족한 주차 공간 때문에 생겨난 사설 주차장들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. 고우리 기자입니다. 평일 오후 차량 600여 대를 댈 수 있는 광주 송정역 주차장에 빈자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. 매일 2만여 명이 역을 이용하지만 주차 공간은 이용객 수가 비슷한 울산역의 절반 수준입니다. 기다리다가 못 기다려서 딴 데 돼버리고 그랬어. 2시간인데 6천인가 됐나? 10시 차 타려면 야달새 나와가지고 대기에다 이러고 줄 서 있다 들어가. 밀려 있을 때는. 역 주변에는 이 틈을 노린 사설 주차장이 14곳이나 생겼습니다. 문제는 일부 주차장이 보행자들의 안전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점입니다. 한 주차장은 입구가 횡단보도와 나란히 붙어 있고 개장을 준비 중인 또 다른 주차장은 심지어 횡단보도를 입구로 쓰고 있습니다. 주차장에 차량이 드나들기 위해선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들을 요령껏 피해야만 합니다. 여기서 차 나올 때는 뭐 보고 나오겠어요. 근데 뭐 그런 거 생각도 않고 주차장 맞는 사람들이 조금은 그죠. 광주 송정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은 이용객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. KBC 고울입니다.